이런
건가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너희 몸이라는 방법으로 이겨라. 너희 몸을 드시라 이것은 우리의 전이 굳게 너를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말은 희생을 드리라. 약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양 원수를 제물로 잡아들일 때에 그는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흩뜨리라. 희생당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너희 몸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해서 드린다는 희생이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나라가 이렇게 넓구나. 내 지식이 이렇게 많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요압장
만난 사람들 바꿔서 빙수 일파로 없습니다. 똑같아 나보다 사람들 만족하고 도둑이 만족 오늘까지 한 10명의 그 대원들이 같이 가면 꽉 선 거예요. 인사합니다. 평창 다녀오겠습니다. 나한테 안 가니 다 돌파해서 누군 사람을 갖다 놨고 예배를 끊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충돌 때에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계신가 얼마나 초대교회 신도들은 이런 신앙으로 살기에 복음으로 방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너희 몸은 재물이라는 건 생기는 하나님을 죽음을 뿌리고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드려야지 사람에게 줘도 인상도 그만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가 당신이 쓰다가 이제 새 제품 사고 나면 아 이거 어떻게 쓰려고 교회가 떠나요. 중고품을 줘야 우리 교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다.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걸맞은 예배다. 영적인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희생 방법입니다. 시간이 안 되어서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메꾸는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향해서 드리고 발란트를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주님 영광이 역할 말을 드리고 드리는 것 그리고